손을 들어주세요. 그렇죠. 입니다. 휴머니즘을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지만, 그래서 그걸 소재로 이제 청각장애인이라는 게 사실 귀린이 많은 이해 문제잖아요. 근데 그게 실제로 사람들이 청각장애인이 아니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그런 가족과 뭐 그런 사회의 이야기를 담아보자. 그래서 좀 따뜻한 결말과 뭐 행복한 가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된 드라마입니다. 보시면 뭐 코믹, 릴러, 액션 뭐 별게 다 있습니다. 감독님하고 미팅했을 때 감독님 참 너무나도 그 멋있는 말을 저기 해주셨어요. 그때가 구정전이었어요. 구정전이었는데 저하고 미팅을 이제 하시는 중간에 드라마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제 중간에 거의 언급을 안 하시다가 재원이 넌 구정 때 뭐하니? 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집에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가서 어머니한테 드라마 찍게 됐다고 얘기해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? 제가 그랬거든요. 네, 드라마 찍게 됐다고 전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제가 너무나도 기뻐서 저녁 가자마자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전화기를 부여잡으시고 한 30분간이나 무시더라고요. 너무나도 좋아서. 그래서 야 이게 참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도 기쁘고 부모님도 기뻐해 주시고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해봤는데 아 원래 남자친구가 다른 작품 할 때는 뭐 말이 없었어요. 근데 이번에 예고편을 같이 봤거든요. 근데 잘 될 것 같다고. 아 이 드라마가 처음으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줬어요. 그래. 그리고 제 친구들이 소름 끼쳤다고. 그동안 뭔가 예고편을 보고 뭔가 제가 나오는 드라마에서 소름 끼친 적이 없는데 너무 느낌이 좋아서 그러니까 좀 새로워서 네 그래서 좋았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었어요. 네, 네. 그런 저도 어디 가서 되게 목소리가 좀 톤이 너무 낮다고 막 이런 말을 듣는데 재훈 씨는 더 낮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점잖은 식으로 해서 깜짝 놀랐고 같이 술도 한잔 하고 했는데 너무 좀 착하신 것 같고 바르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앞으로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아서 내심 기뻤습니다. 이제 둘이서 연기할 때 누가 더 목소리 굵게 내려가나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멋있게 보이려고 막 목소리 더 깔려 그러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너무나도 느낌 좋은 배우분하고 같이 하게 돼서 참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. 잘하진 않고요. 네. 네, 잘하려고 열심히는 했어요. 제 마음에 들리니 한 번만 더. 자, 시작. 아이, 잘했어요. 고마워요. 두 분 다 잘하셨어요. 한 번만 꼽으라면요. 알겠습니다. 네, 답변 되실 것 같고요. 자, 이제 본인 스타일을 비춰봤습니다.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남궁민 오빠고요. 제 상대 역이기도 하고 네, 굳이 세 분 중에 굳이 세 분 중에 꼽자고요? 네.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. 저 굉장히 편하고 잘 이렇게 받쳐준 것 같아요. 남궁민 씨랑 아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파이팅!